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섭 강사입니다. 자, 2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행정쟁송법강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1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시죠. 이건 이제 기존의 판례를 소재로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 다 다뤘던 그런 판례예요. 판례 내용을 그대로 냈어요. 자, 이 핵심을 좀 보시면, 자, 이제 그 근로자 갑이요. 산재사고를 당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상해를 입었어요.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한번 받았는데, 그런데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국가로부터,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청입니다. 여기서. 예,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이미 지급된 급여의 일부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했다. 그죠? 언제? 2016년 3월 달에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그 문제를 읽다 보면, 뭐,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사건에서요, 예,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예, 이제 민원 제기해가지고 막 사안이 복잡해지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부 이제 뭐가 잘못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2016년, 네, 11월 달에 당초에 징수 결정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네, 여기 이제 감액 처분이 된 거죠. 일부. 근데 여기서 약간 뭐가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생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1-1번 문제가 뭔가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뭐 낯선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제를 각색을 한 거예요. 아, 각색은 아니고 이때 판례가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정면으로 문제화했습니다. 뭐냐면 고지를 했는데 이 당시에. 그때 이제 고지를 하는데 일종의 잘못 고지를 했다는 거야. 행정심판을 할수 있다. 예.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른바 오고지였습니다. 잘못 고지했어. 사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을 할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혹시 1차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하셨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4조입니까? 5조입니까? 5조, 104조, 5조. 그때 거기쯤에 보면 이제 각종 이러한 급여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숨은 논점이 하나 있던 거죠. 그런데 그 행정심판법에 있는 오고지, 불고지 뭐이 내용을 잔뜩 읽다 쓰면 그건 완전히 논점 일탈이고 여기서 이제 출제자는요, 여기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보라고 쓴 겁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건가? 네. 지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법 20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네, 90일. 뭐, 이것이 이 단서 조항으로 있단 말이죠. 과연 이 사건도 여기에 속해서, 이 조문을 적용해,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해서, 과연, 요 재결서 송달받은 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적법한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것도 이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분을 했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감액 처분에도 불복을 한 거죠.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네, 2017년 5월 달에 드디어, 뭐야, 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이,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소송의 대상.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변경 처분. 여기서는 감액 처분이 되는 거죠. 감액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변경된 원 처분. 변경된 원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학설도 대립하고 있고,
우리 판례의 입장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 이건 잘 아셔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기산점 있죠? 소제기에 이제 기산점은 그런 과연 무엇일 거냐? 왜냐하면 이 견해에 따라 가지고 기산점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판례 입장은 이제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거죠. 그러니까 변경된 원처분의 그 날짜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기산점이 돼 가지고 이제 주어진 설문에서 과연 그 날짜가 요 기산점으로부터 90일을 넘었느냐 이제 요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요 부분은 잘 쓰셨을 것 같은데 제 그 예시 답안을 잘 보시면요. 그 감액처분에 소의 이익에 대해서 살짝 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 부분을 아무도 지금 그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분명히 이번에는 감액처분이 소로 적합하냐, 감액처분에 대한 소송이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약간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액 처분은 수익적 처분입니다. 그 상대방 입장, 저 근로자 갑 입장에서 본 수익적 처분인데,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처분인데, 왜 그걸 또 취소해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의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요 기산점을 할 때 출제자가 던져준 쟁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 판례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바로 행정소송법 2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거다. 네, 왜 아닌지 같이 예시 답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요. 여러분 쭉 예시 답안을 한번 읽어보세요. 쟁점의 정리를 자, 2페이지. 쟁점의 정리를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자, 행정청이 스스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감액 처분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느냐. 이건 이제 결론은 없어요. 우리 판례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의가, 그러면 2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네, 징수 결정난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상 적격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쟁점 하나가 있죠. 네, 잘못 알렸을 때 행정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리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이런 문제 나오면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 네, 그 부수적인 요건들이 있어.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사안들도요, 이런 식으로, 예, 그 해석을 해주세요. 여기 뭐, 징수 결정은 처분성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죠.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청이고,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항에 따르면은, 네, 행정심판 전치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됐다는 거야. 바로 요 점이 있다가 여기에서 바로 이 논점과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감액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이거는 판례 입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네요. 판례가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감액 처분, 두 번째 줄 끝에. 감액 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 미치는 것이지. 이것이 별개의 독립의 징수금 결정 처분이 아니고, 원래 처음, 그러니까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건 징수금의 일부 취소로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것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해가지고, 이제 취소 등의 대상. 여기 이제 등장하는 처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 3월경에 징수 결정 처분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감액 처분이 한번 있었고,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 있는 처분이 바로, 뭐죠? 네. 감액되고 남은 처분이 또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근데 이 원처분은 현재, 원처분은 변경됐으니까 이걸 논할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감액 처분이냐? 그럼 감액 처분이 뭐예요, 대체? 네. 그 액수를 줄이는 처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액되고 남은 어떤 부분이 있죠? 네.
원 처분 중에서 이제 감액되고 남은 부분. 여기 이제 일부 취소된 그런 처분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가 이제 학설상의 대립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병존설, 흡수설, 역흡수설. 이런 건 여러분 뭐 익히 잘 아시는 것이고. 우리 판례 입장은 이른바 역흡수설이죠. 그래서 이 변경 처분은 원 처분에 흡수돼서 결국은 변경된 원처분, 남은 원처분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초에 이제 징수 결정이 가령 이 사건을 찾아보니까 한 수천만 원짜리 사건이더라고요. 가령 뭐 5천만 원이었다 징수 결정. 근데 감액을 2천만 원을 감액해서 2천만 원 감액해서 여기서 이제 빼는 거죠. 5천만 원, 2천만 원 빼서 3천만 원이 남았으면. 3천만 원이 뭐라고? 이게 바로 변경된 원 처분이다. 이런 거죠. 근데 원 처분이기 때문에 원래 처분은 이거였죠. 이거는 그러니까 2016년 3월 달에, 3월경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판례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변경된 원 처분이 소외 대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제소기간을 과연 준수했냐. 여부를 따질 때 이건 쉽죠. 제소기간은. 그 변경된 원처분이 2016년 3월경에 있었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산점으로 해서 이 소송법이 정한, 20조에 정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했는지 이걸 판단해 주면 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도과했죠. 벌써 8개월이 뭐예요? 지금 2017년 5월 소송 제기할 때쯤 되면은 1년 2개월이나 지났네요. 그죠? 1년 2개월이 지났으면 이건 명백히 이것은, 소송 제기 기간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정소송법 20조에 대한 일반으로 거기다 좀 적어주시고요. 사안의 경우 결론 어떻게 돼요? 결론. 그래서 이, 원처분인 징수 결정이 있었던 2016년 3월을 기산점으로 해서 보니까 2017년 5월은 터무니없이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도화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딱 끝나면 안 되고, 분명히 출제자는 뭐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뭐죠? 이 부분을 살짝 논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이 관련 판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판례는요, 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는요,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상태인데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졌을 때. 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느라고 그 바람에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을 때 상대방의 그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취지지. 아예 처음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불가정력이 발생한 사건에는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다시 정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이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 더군다나 이거는 불가정력이 이미 발생했었습니다. 이 시점에. 그런데 이 시점이었죠. 이미 2016년 11월 달에 이미 불가정력이 발생했잖아. 그런데 여기 뭐 잘못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준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사족이 붙은 거였어요. 이걸 가지고 수험생들은 이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바람에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결론 뭡니까? 판례 입장을 써주시고. 여러분도 사안의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이런 오고지 때문에 갑이 뭐 적법하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을 뭐 상실당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경우니까 그 재결서 심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를 받을 때부터 다시 제소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론. 자, 그래서 이 감액 처분 취소소송은 소위 이익이 없어 부적합해요. 이제 백보 양보에서 우리가 그래서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혹시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기간상 제소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적법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판례 입장을 따르지 않고 뭐 흡수설 그 역흡수설이 아니라 흡수설 쪽으로 가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아마 답안이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판례가 완벽하게 쟁점을 우리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쟁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자 2번 보세요. 이번엔 작은 문제. 자, 1-2번.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의 인정 여부. 이 문제는 제 강사인 제가 뭐 여러분께 설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 여러분 중에 실력 있는 분은 저보다 혹시 더 잘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잘 많이 다뤘던 문제잖아요. 예, 이른바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이제 문제를 항상 잘 읽으시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작은 문제예요. 바로 2번. 해임 처분 취소 등의 계속 중에, 여기 공무원 이야기예요. 이거 단속을 했던 공무원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 근로자가 다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소송을 계속 중에 정년에 이르겠다. 그러면 해임 처분 취소를 계속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를 잘 보시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문제들은 그냥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협의의 소의 이익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12조의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 12조 1항 1문과 2문의 문제예요. 이거는 12조 1항에 1문, 2문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12조의 제목이요. 제목이 원고 적격으로 돼 있어. 원고 적격으로 돼 있는데, 1문은 뭐,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취소를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1문과 2문이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뭐냐에 대한 논의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다 여러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견해가 갈긴 한데, 요 2문은, 그러니까 요 1문은 원고 적격이고, 그 다음에 2문은 바로 협의의, 네, 협의의 수의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다수설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수견에 따라서 답안 작성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번 자, 예시답안 보세요. 쟁점의 정리.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원고 적격 있죠. 12조 1문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 이걸 너무 장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 원고 적격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주면. 그래서 간략하게 좀 분량을 좀 줄여가지고 저처럼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여러분 아마 이제 뭐 원고 적격 생각나는데 또 권리 구제설, 뭐 보호 가치 및 구제설, 뭐 법적 이런 학설을 또 아주 장황하게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간단히 정리하시고 우리 판례 입장 쓰시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은 해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침입적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요. 이론 없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돼요. 이 사람은 공무원,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절차적으로도,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뭐, 논의의 여지 없이, 네,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래서 12조 2문의 협의의 소익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운 실력을 여건 마음껏 발휘를 했어야 돼. 이론적인 부분을 쭉 써나가셔야 돼요. 써나가시고 그 다음에 사안에다 접목시켜야 됩니다. 항목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소목차는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을 뭐 개념 정의를 좀 내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조 2문을 둘러싼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써주시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뭐 견해가 대립한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12조 2문도 역시 1문과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의 문제다. 근데 이제 다수설로 가셔야 됩니다. 다수설처럼 해서 가지고 이제 2문은 바로 협의의 소익이다. 그래야 이제 답안이가 또 풍부해지니까 1문과 2문을 나눠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괄호 3번부터 이제 일반적 판단 기준을 이제 쭉 써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원고 적격과 다른 점을 쭉 써주셔야 된다고.
이 문에도 분명 원 법률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고적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과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 그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써놨죠. 저는 이 다수설은요. 예,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보다 좀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크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반과로 2번처럼 소송을 통해 구제될 쓰는 현실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뭐, 소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뭐, 소송 목적이 실현된 경우, 이럴 때는 일단 소외 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일반론이죠. 그리고 나서요, 그 7페이지처럼 이 사안에서 핵심은, 자, 요걸 논하실 때, 지금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거잖아요. 그죠? 왜 소멸한 거죠?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정년에 이르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해임 처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이걸 실효라고 하는데,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소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할 때도, 그 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이제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그 예시답안처럼요. 목차는 4번 해가지고 이걸 써줬죠. 그죠. 7페이지에 4번에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이걸 별도 목차로 잡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 처분 등이 소멸하면 권리보호의 필요는 없게 되면 원칙이야. 그죠. 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단 말이죠. 네. 크게 보시면 예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회복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익이 있다. 가중적 제재 처분이 따른 경우 있다. 네. 이건 지금 제 예시답안 여러분께 참고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좀 살을 좀 많이 붙여놨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걸 간략히 또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다고요? 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되는데, 아, 이 사안하고 아주 유사한 판례도 있었어요. 제가 그 마지막에 설문의 해결 파트에다 써놨죠. 이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 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유사한 판례는 이거고요. 아마 이걸 모르셨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방의원 그죠? 징계에 의한 제명 의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제명에 대한 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끝났어. 네. 정년이 됐죠. 전 그 사건은 정년에 따라서 이제 의원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밀린 어떤 보수 있죠. 월정수당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결론에서 이 경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같은 구조니까 그죠? 동원에 밀렸던 받지 못했던 보수 그죠? 그리고 공무원으로 쓰였던 명예나 신용,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이익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좀 보시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고, 이미 납부했다는 거 잘 보시고요. 이를 이미 납부했어요. 그러나, 이제, 무효임을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친절하게도 우리 문제는요, 네, 무효라고 아예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무효임을 알게 됐다. 이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하시오. 소송의 종류. 이게 2010년인가 유사한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취소 사유일 때하고 무효 사유일 때도 나눠서 큰 문제로 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 무효라고 아예 알려주고 무효라고 전제하고 써봐라. 그다음에 소송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어느 범위까지 이걸 써줘야 되는지 난감하셨을 수 있는데 소송의 종류는 이거다라고 쓰고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뭐 25점짜리로 배점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소송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소송의 그 중요한 논점들. 이미 여러분 다 배우셨어.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요. 민법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국가가 이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효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비록 보험료 부과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에 의한 것이지만
이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저 부과 처분을 취소시킬 필요가 없고, 그 취소 소송 같은 거 제기할 필요가 없이, 또는 뭐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뭔가 논점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때, 요거 이제 그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을 논해야죠. 그죠? 법적 성질을 논하셔야 돼. 이것이 과연 이 소송이 사건,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냐, 아니면은 공법상 소송이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권설, 네, 공권설, 사건설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판례 입장은 사건설입니다. 근데 제가 예시답안에 쓰기를 결론 부분은 검토본에 공권설이라고 썼어요. 공권설이 맞다. 그건 맞는데, 이제 논의를 계속해 나가려면, 논의를 계속해 나가려면, 사건설을 가정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네, 공권설이 타당한 것 같지만, 판례에 따라서, 네, 판례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사건설, 즉, 민사소송으로 봤을 때, 민사소송을 봤을 때, 이때 등장하는 논점이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성결 문제입니다. 성결 문제. 그 논의를 써주면 되는 것이야. 이게 뭔지 잘 공부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성결 문제. 민사법원에서 이제 저 그 보험료 부과 처분의 효력 유무를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확인 소송. 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이게 여기서 이제 왜 문제가 되냐.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게 이행 소송의 종류인데, 이렇게 이행소송이라는 법적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소송을 과연 제기할 수 있냐,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돼요.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확인소송의 보충성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발휘했으면, 이거 이 문제도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이거 충분히 했어요. 바로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걸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잘 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9번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문제의 제기.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겠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로마자 2번에 논의의 전제가 이런 거 한번 써봤어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 부과 처분의 처분성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죠? 행정청이죠. 그리고 보험료 부과 처분은 이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다, 이거지. 행정처분에 나갑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과 처분의 위법성 정도를, 사실은 위법성 정도를 검토해줘야 되는데, 지금 출제자는요, 예, 무효라고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무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어떨까요? 무효라고 확정시켜준 것 같긴 한데, 출제자가. 갑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도 간단히 그냥, 네, 설문에서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으므로, 나도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서 검토하겠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들이 이제 들어가면 좋죠. 이게 논리적으로 써야죠. 그 다음에, 예, 로마자 3번에서 부당이득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이제 이건 민법 741조. 그 다음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그 성질은, 이거는 사건이냐, 공권이냐. 사건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공권이면 당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공법상 당사소송. 우리 판례는 대개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검토, 나름대로 여러분 검토를 내려주시면 돼요. 사건설 취해도 되고, 뭐 공권설 취하셔도 됩니다. 이제 밑에 3번 성결 문제를 쓸 때는요, 다만 이제 그 판례에 따라서 사건설을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죠? 네, 성결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 문제점 부분에 왜 이걸 논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를 갑으로부터 징수했는지, 네, 이걸 논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러면 법률상 부과처분, 만약 법률상 원인이 없어, 그럼 보험료 부과처분이 이제 무효라는 얘기잖아요. 법적 근거 없이 했다고 한다면 무효죠, 무효. 따라서 이 문제, 그 보험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유무를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판례를 써주면 됩니다. 11페이지에 가면 자 성결 문제 의의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과로사 3번 민사부분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우리 판례는 그래서 민사사건에 있어서 네, 처분의 효력 유무가 문제가 될 때, 만약에 이것이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민사법원은 네,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부인하면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 위법에 그친다고 하면, 이른바 구속요건적 효력 때문에 처분의 효력은 인정을 한 상태에서 재판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안의 해결. 그래서 출제자는 이건 무효라고 밝혀줬으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래, 무효? 그럼 판례에 따라서, 민사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에 효력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네. 그래서 그걸 전제해서 본안을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갑은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를 통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로마자 4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논점이 바로 이거죠. 참 뭐 수험, 여러분 학생들 다 잘 아시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의 즉시 확정이. 요게 이제 과거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은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지막 보충적 수단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 민사소송에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도 과연 그러냐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이 갈린다는 것이고 우리 판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잘 써주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었어요. 12페이지 아래쪽에 판례 있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돼 있죠?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각주에다 달아놨는데 그 밑줄 친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뭐 행정소송법 30조가 그 아니죠 행정소송법 38조가요 30조를 준용하고 있죠. 뭡니까? 이 기속력. 30조의 내용은 그렇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면 당의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거기에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무효 확인 소송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행정청은 여기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보험료를 돌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만약에 안 돌려주면요. 이 사람은 또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뭐 반드시 승소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소송이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론 하셔가지고, 뭐, 저는 이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여러분 이제 주된 논점이 아닌 거 아주 장황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셔야 돼. 이것도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썼어요. 이제 형식은 취소소송인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소송의 병합은 쓸까 말까 했는데, 뭐 쓰더라도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쓰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송의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사실. 근데 이걸 병합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관련 청구로서 병합하면 됩니다. 이제 끝으로 3문도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워낙에 이것도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작년 문제 25점짜리로도 재결소송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관한. 근데 그거보다 좀 크게 냈어요, 이번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네. 제 교과서에도 있고, 여러분, 그 이미 다 이 모범답은 이건 딱 있습니다. 크게 구조를 나누면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재결소송의 문제인데, 재결소송. 그러니까 재결소송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처분주의잖아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건 뭐라고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법상, 우리는 원처분주의인데, 여기에 대한 어때요? 예외가 있죠? 예외. 이게 재결도 할 수가 있는데, 재결은 언제 할 수 있어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 자체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재결주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재결소송과 재결주의 이런 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원래부터 개별법이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땐 당연히 뭐 원처분주의다 이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재결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이것도 무난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잘 썼으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잘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예시답안도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서설에서 재결소송이 뭔지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 중심주의를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재결소송의 필요성 쓰시고 로마자 2번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이제 이 내용도 쓰는 거죠. 여기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쓰셨어야 돼. 이거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답안 작성에 준비가 돼 있었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꼭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답안의 모형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구체적 검토 부분에 뭐 절차, 형식, 주체, 내용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긴 가능한 한 최대한 풍부하게 써주시면은 고득점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요 문제를 모의고사를 냈더니 굉장히 잘 쓰신 분도 계셨었어. 오, 놀랄 정도로 잘 쓰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로마자 3번에 가시면 이제 재결주의가 뭐라고?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의 문제로 한 이유는 원래 원처분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예, 재결주의를 채택할 것이냐 이건 입법정책의 문제다. 그래서 재결주의 사례를 써줘야죠. 그죠? 재결주의 사례를. 이게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는 특성을 잠시 하셨어야 돼. 공인노무사 시험이니까 지금 제 예시답안을 기준으로 보면 괄호 1번 개관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만 살짝 써주고 끝내는 분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것 같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이제 개관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별법들이 있다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이니까요. 아, 나의 실력을 어필해야지. 그래서 괄호 2번처럼 구체적 사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그 노동위원회들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이제 기각결정 네. 여기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바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재결소송이죠.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재 판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마지막으로 재결주의에서 심리의 판결. 이거는 뭐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여유가 있으면 쓰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 궁금하신 분이 많고 아마도 시험이 끝나면 며칠이 지나면 이제 그 쟁점은 다 수험가에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강사로서요 여러분 그럼 실제로 어떤 내용을 써나가야 되는지 문장 구성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봤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뭐 다 보신 분들이니까, 보신 분들은 뭐 다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